4시에 가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제 2시 40분인데 뭔 소리야? 안 돼. 뭐 그러시든지. 전번에 무지하게 많이 틀렸어요.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시에 따라서 정확하게 공부하셔 하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먼저 복습해야 되겠는데요. 쌤, 잘했어요. 원래 뭐, 너 패드 안 했잖아. 야, 손 두고 서 있어. 너몇번 똑같은 얘기 하게 만들어? 어? 몰라서 그래, 니가? 잘 가. 똑같은 얘기 몇번 해야 돼, 너? 손 두고 서 있어. 손 들으라 했어. 나하고 장난치냐, 너? 어? 이 진짜. 정신 좀 차리게 해줄까? 어? 손 들라고! 아니, 똑같은 얘기를 몇 번, 너몇 번째 얘기야, 내가? 네 번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읽고 뜻. Snowy.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건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눈이 많이 내린다 하고 싶어. 그러면 뭐를 뭐로 만드냐? 어떤 을 뭐로 만들고 있다? 어떻다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어떤 시였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시 되는 거예요? 하다시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눈이 많이 온다 하고 싶으면 날씨를 얘기할 때 it으로 아무 뜻 없는 it을 쓰기도 해. 원래 it의 뜻은 그것이란 뜻인데 아무 뜻이 없이 쓰기도 해. 아무 뜻 없이 그냥 어떻습니다 하고 싶어. 그러면 it이랑 같이 쓰는 여기다가 뭘 써야 되는데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는 게 뭔데? 비동사인데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그러니까 it is snowy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온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묻고 싶어. 눈이 오니? 라고 묻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What은 무엇?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요. Okay, it is snowy가 눈이 내린다지. It is snowy. It is snowy. 그러면 눈이 오니? 하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어? 안녕하세요. Is it snowy? It is를 뭐로 바꿨더니? Is it?로 바꿨더니 뭐 하는 말 됐어? 묻는 말. Okay. You are happy는 뭐야?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럼 너는 행복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오케이. 비동사랑 얘랑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치를 바꿔. You are you? 하니까 묻는 말 바꾸고 되는 거야. 그러면 그는 슬프다는 뭐예요? 그는 슬프다. He is sad잖아. 그치? 그러면 그는 슬프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위치를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그 다음에 비동사 위치를 바꾸면 묻는 말이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아. 눈 내린다. 눈 내리니? 하고 싶으면 Is it snowy? 알겠습니까? 그러면 눈 내리니? 라고 물어봤어. 뭐라고 물었는데? Is it snowy? 라고 물었는데 눈이 내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 yes, it is snowy. 눈이 내리지 않으면, no, it isn't. 뒤에 snowy란 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어차피, 물어볼 때 snowy란 말, is it snowy? No, it isn't. 김민준, 또 똑같은 말 해야 돼, 안 해도 돼? 진짜? 다음번에 선생님이 또 똑같은 말 하면 어떻게 될까? 응? 그 다음에 얘는 그렇죠 바람이죠.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떻게 되냐고. 오케이. 바람은 무엇이 부니? 바람이 부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럼 어떤 시가 아니고 뭐예요? 이름시라고. 자, 이거 무엇이야? 책상. 그러니까 이름시야.
알겠습니까?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야. 알겠습니까? 이거 무엇이니 모니터. 그렇죠? 맞습니까? 무엇이니 의자. 됐습니까? 모니터, 의자, 책상, 바람. 이런 것들은 이름씨야. 그럼 어떻게 되냐고. 골반 소개했어? 딱밤 5대. 네. 맞아. 이름씨야, 이름씨, 무엇, 바람. 근데, 예? 소리가 안 들려. 그거 볼륨 높여봐, 볼륨, 볼륨. 그 말고 헤드폰에 있는 볼륨. 뭐요? 네. 자, 자, 서연아. 이렇게 하면 윈디라고 읽지. 윈디의 뜻은 뭐예요? 그럼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어떤 시로? 윈디 데이 하면 어떤 데이? 바람이 물 많이 부는 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는 이름 시를 꾸며줄 수 있어. 어떤 것을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야. 예. 터치가 안 돼요. 터치가 안 된다. 헤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헤이, 읽기도 해주세요. Have dinner. 헤이, 그래서 h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서연이가 알고 있는 have의 뜻은 뭐야? 그쵸. 근데 뭐 하다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먹다란 뜻도 있단 말이야. 얘가 무슨 시다? 얘가 뭐 가지다 라는 뜻이나 또는 먹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아니죠. 두죠. 비동사는 숨어있지 않습니다. 비동사는 항상 밖에 드러나 있어요. 두는 숨어있어요. 두가 무슨 뜻이길래? 하다 라는 뜻이었어.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 I do homework. homework가 숙제거든요. 그러면 I do homework 하면 뭔 뜻이에요? 난 숙제를 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 속에 다 들어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저녁을 먹는다 하고 싶어. 너는 저녁 먹는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You have dinner 하면 되겠지. 근데 너는 저녁을 먹니? 라고 묻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Do you have dinner? 너는 저녁 먹는다. You have dinner. 넌 저녁 먹는다. 넌 저녁 먹니? 오케이. 자, 없던 이 두가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 숨어 있다가 묻는 걸 만들려고. 오케이. 자, 너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죠. 그럼 너는 행복하니는 뭐였어? 그리고 그 기억나요? 그래서 너는 행복하니가 뭐예요? Are you happy란 말이에요. 비동사는 위치 여기 있다가 그냥 일로 가. 묻는 말. You are, you are. 뭐를? You are. 뭐로 바꿨더니? Are you로 바꿨더니 묻는 말이 된단 말이야. 어? 근데 하다시가 사용된 경우에는 얘가 앞으로 안 가. Have you dinner가 아니란 말이야. 이 속에 숨어있던 누가 빠져나와서 두가 빠져나와서 왜 빠져나와 얘가 먹다 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기 때문에 숨어있던 두가 일로 나온단 말이야. Do you? You have 하던 걸 Do you have? 이렇게 하면 묻는 말 만들어준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다시 너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You are happy였죠. 너는 행복하지 않다는 뭐예요? You are not happy. 이렇게 되죠. 비동사 뒤에 not을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근데 너는 저녁 먹다는 뭐예요? 너는 저녁 먹는다. You have dinner죠. 그렇죠? 그럼 넌 저녁 먹지 않는다는 뭐예요? You don't have dinner. don't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do하고 not이 합쳐진 거죠.
이투가 자 너는 저녁 먹는다 you have dinner인데 저녁 먹지 않는데는 you don't have dinner래. 이투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여기 숨어 있다가 나타고 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자꾸 하다시 하다시 이름시 어떤시라는 얘기 자꾸 하는 거야. 문장 속에 무슨 시가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not을 넣는 방법이나 묻는 방법이 달라진단 말이야. 여기는 be 동사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you are happy, are you happy? You are not happy. 이런 식으로 물음표를 붙이거나 아니라는 말을 한단 말이야. be 동사가 있을 때는. 뭔가가 do 같은 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너는 저녁 먹는다. You have dinner. 너 저녁 먹니? Do you have dinner?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너 저녁 먹지 않는다는 뭐라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아이스크림 좋아한다는 뭐예요? You like ice cream 하면 되죠. 그럼 넌 아이스크림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Do you like ice cream? 너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아이스크림 like의 뜻이 뭐길래 생긴 일이냐? like의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죠, 그쵸?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고 그럼 이 안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가 숨어 있는 거야? 두가 이렇게 딱 숨어 있는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이따가 don't를 만들거나 do you 이렇게 해서 묻는 말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꽃뜻 season 계절이죠. 이건 무슨 시예요? season 뭐라고?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무슨 시죠? 이름 시죠. 무엇 계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영어에서 이름 시면 셀수 있는가 없는가를 꼭 따지고요. 그 다음에 셀수 있는데 하나냐 아니면 여럿이냐. 한 개를 얘기하는 거냐 여럿을 얘기하는 거냐에 따라서 문장 속에서 실제로 사용될 때는 조금 신경을 써야 돼. 시즌은 이름 시인데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있죠. 우리나라는 몇 개의 계절이 있어요, 1년에? 네 개의 계절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셀수 있어. 그러면 하나의 계절이면 뭐라고 그러겠어? 그렇지. A season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둘 이상이면 뭐라고 그런다? Seasons라고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에서는 셀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때는 이런 걸쓸 수도 있고 그 다음 하나라면 어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럿이라면 복수형이라고 하는 거 S나 ES를 붙여서 이거 써줘야 돼. 반면에 셀수 없는 이름씨가 있는데 이 money라는 단어가 있어. money. money의 뜻은 돈이죠. 선생님 돈은 셀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셀수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머니 이런 거 있어 없어? 영어에서 없단 말이야. monies 이렇게 쓰지도 않는단 말이야. 이런 설명을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너 지금 일제히 수업할 시간이 없어. 하질 못하잖아. 이제 몇 학년? 5학년. 뭐 4학년이지 5학년이지 뭐. 그래. 근데 이런 거 알아야 된단 말이야. 맨날 뭐딴거 한다고 뭐 학기도 하랴 뭐 수학하랴 뭐 집에 숙제 하랴 바쁘다고 영어는 안할 거야? 어? 하는 건 아는데 설명을 들어야 될 거야. 설명 들을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저 40분 되면 가야 4시 되면 가야 돼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거? 언제 가르치라고? 그 얘는 읽기도 하라니까 fall 가을 그니까 근데 하다시로도 쓰인단 말이야. 이렇게 하다시도 되고 이름시도 돼. 그다음 읽기도 하라니까. call, 추운이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hey, 날씨가 영어로 뭐예요, 날씨? D레벨 할때 했는데. 기억 안 나죠, 그쵸? weather죠, weather. 그럼 cold weather 한 뭐예요, cold weather? hey, 얘가 무슨 시예요?
이름 시니까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다 해서 어떤 시의 능력이야. 어떤 시 뒤에 이름 시를 넣어서 어떤 것, 이름 시를 꾸며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바람 많이 분다 할 때 했듯이 바람 많이 붑니다 할 수 있듯이 춥습니다 할 수 있겠지. 춥습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It is cold. 아무 뜻 없는 it도 있다 그랬어. 그것이란 뜻의 it도 있지만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갖다 놓는 it도 나중에 뭐 비인칭 주어 뭐 이런 어려운 말로 하기도 하는데 그냥 아무 뜻 없이 춥다 이 뜻이야. 그것은 차갑다가 아니고 그냥 춥습니다. 이럴 경우 날씨를 얘기할 때는 아무 뜻이 없다 그래.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비인칭 주어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설명할 거야. 문법 시간에. 춥다야.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니까, 비동사 있으니까, 어떻다라는 무슨 시 됐다? 하나 시가 되었다. 됐습니까? 헤이, 바쁘다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치고 패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